자, 이제 마지막인데 영어 질문이에요. 네. 제가 유창한 발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could remake a Deutsche Best song in your own style, which would you choose? 저 자신의 잘하세요? 곡 중에 아, 해석은 본인이 해주셔야죠. 네, 그 진행자니까. 자신의 곡 중에 가장 자신의 스타일이 뭐, 그 곡이 있는지 좋고 아. 제가 대답했네요. 네. 오! 왔다. 다시 한번 맞죠? 1번 맞죠? 여러분, 저희 왔으니까 같이 축하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만큼이 생일 축하합니다. 소리 질러! 왜안 울어?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케이크를 안 들고 들어왔어. 지금 미안해. 우리가 선물이야. 너무 이렇게 이뻐서. 그럼 오늘 제 거죠? 언니 선물이신 거잖아요. 아, 예. 이제 그러니까 봐주세요. 그러니까 가정부 1 그리고 청소부 1 그리고 풍선 남자. 와, 반가워. 뭐야, 다시 받았어. 뭔 웬일이야? 아니, 깜짝 놀랐어, 안 놀랐어요? 저 진짜 소름 돋았잖아요, 지금. 근데 왜 그래? 저 지금 맞아. 왜 언니들 왔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언니들이 이제 막제이 마음속에 응원을 하러 온것 같은데 언제쯤 올까? 올 수는 있을까? 동생 이쁘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요, 진짜로 저 사실은 세리 언니가 나 갈 건데? 이렇게 장난식으로 말해서 약간 맨 뒷자리에 몰래 있으려나? 했는데 아, 사실 예상했어?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어제 단카방을 만들었죠. 수빈이 빼고 이렇게 몰래 그래서 멤버들한테 싹싹싹 해가지고 이게 작전을 짰죠. 근데 오늘 샵에서 좀 늦게 나가셔가지고 저희가 좀 늦게 들어갔어. 오, 샵까지 갔다 왔어. 무서워. 아, 진짜 너무 고맙다. 어떡해? 아, 진짜 대박이다. 그러면은 어떡해? 우리 여기서 춤 춰야 되나? 연기 신호예요. 아니, 어떡해? 나 뭐 어떡해. 너 축하해주러 우리 온 거야, 진짜로. 감사합니다. 어떡해? 팬들 잘 지냈어요? 그래, 맞아. 보고 싶었어요. 아, 여기 있구나! 안부 인사 좀 해요. 인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수민이 언니 아연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언니? 수민이 언니 2. 에이, 아니죠. 청소부 2. 네, 안녕하세요. 수민이 동생 세리예요. 오늘 왕언니잖아요, 생일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야자타임 한번 할까요? 아니요. 네. 내가 이날을 기다렸다. 아무튼 수민이 아, 뭐 했냐고요? 저희 좀 이상한 거 많이 했어요. 저희 막 카드캐터 체리 홍보도 하고 힙합 랩도 하고 네. 근데 수빈이 생일인데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울지 마. 예쁘다. 이뻐? 너 말고 그대가. 아무래도 이쁘죠. 이게 팬들이 이쁜 것 같아요. 그래. 대운도 있고 또 금수빈이랑 금색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달도 있고. 와, 이거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 진행자가 있어요, 저희가. 네. 아, 진행자부터. 그럼 진행자는 좀 부탁드려요. 네, 진행자가 있어요. 근데 진행자 중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빨리 진행해주셔야죠. 빨리 여보세요. 연습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아, 네. 멘트가 떨어졌는데 네, 뭐 한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다이샵 멤버분들이 여기 점 찍으면 똑같을 것 같아요.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다 들어보는 게 어떤지. 와요. 와요. 잘한다. 아영 언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요? 아, 주인공이 수빈인데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도 되게, 저희끼리도 되게 오랜만인 게 스케줄이, 단체 스케줄이 거의 없어가지고 꼭 참여하면서 좀 모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서 팬분들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저번에 우이랑 수빈이한테는 시사회 때 팬분들이 오셨다고 들어가지고 되게 부러웠거든요. 저는 만날 길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와서 오늘 수빈 축하해주러 왔는데 팬분들을 보니까 또 너무 기분이 좋고, 이제 새 학기도 시작하죠? 네. 아, 아직 방학인가요? 네. 아, 네, 아직 방학이군요. 졸업하신 분 있나요? 아, 졸업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학 잘 보내시고 저희 뭐 컴백 기다렸어요. 참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설날도 보내고 간간이 인스타로만 이렇게 소식을 전해받고 전해주고 지내고 있는데 너무 오랜만이라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제가 되게 긴장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수빈이 생일 겸해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에요. 세리예요. 사실 우리 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너무 고맙게 또 오늘 수빈이 생일 파티를 또 우리 팬분들께서 준비해줬다고 들었어요. 너무 이런 또 우리 사랑하는 팬분들의 마음을 듬뿍듬뿍 담아서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얼굴 다 같이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도 못한 것 같은데 복도 많이 받고, 그리고 오늘 수빈이랑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하지마! 생일 축하해. 근데 이러고 아니지, 눕혀야지. 눕혀야지. 눕혀요? 생일빵을 맞아야지 되게 좋다고 아, 뭐에 좋아요? 아연규. 아, 혈액순환을 다. 안 되죠. 차마 어머니가 보고 계셔서 때릴 수가 없다. 엄마, 안녕하세요. 네, 왔어요. 어떻게, 우리 이거 어떻게 진행해야 돼? 여기 조금 앉아보실래요? 아, 어떻게? 아, 뒤에서 그러면 이거 해줘요, 이거. 저희는 오늘 수빈이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축하만 해주고 빠질 생각이 없거든요. 아, 안 돼! 같이 해요! 같이 해요! 뭘 같이 해요? 같이 해요! 저희 언니들이 불기와는 다르게 조금 셉니다. 해외 팬분들도 많이 오셨네요. 일본에서도 오시고. 오이 사시부리 데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다음 게 뭐예요? 오, 마지막 곡이었어? 네. 아이고, 그러면은 마지막 곡을 하시면 저희가 장단 맞출게요. 코러스. 그 마지막 곡이요, 딱 좋아요 언니. 어떻게 딱 이렇게 순서를 잘 맞췄네. 또 나야. 맞았어요. 마지막 곡이 달인데요, 이게 제가 좀 호응이 더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달을 같이 좀 불러볼까 하는데, 그 우리 언니들과 함께 같이 마이크 다 지워주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이거? 네. 네, 노래를 모르신다네, 또. 아, 나 또 아영씨, 이거 또 김영란씨 또 이거 연기한다고 또. 아, 알아요, 뭐야, 이거 뭐냐? 나를 보러 온 거야? 달리기를 보러 온 거야? 어쨌든. 예? 아, 미워 이미 했어요. 미워는 네. 오프닝이었어요, 아닌가요? 코치였나? 네, 네, 코치였어요. 저 큐시트도 받았거든요, 몰래. 소름. 그러면은 달을 같이 어떻게, 그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 팬들이 하는 걸 들어보세요. 달, 달, 무슨 달, 달, 달. 나는 달. 달, 달, 무슨 달. 달, 달. 하긴달.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노래를. 저희 노래 중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달달 무슨 달 달달 나는 달 달달 하긴 날 하는 건데,
그냥 가사를 바꾸시다. 달달 무슨 달로 통일합시다. 아니야 아니야. 달달 달링짱. 어때요? 엉거에 엉거. 어? 아니면 달달 달샤벳 하면 안 돼요? 아 달달 달샤벳 괜찮다. 달달 달샤벳 달샤벳 달링짱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달달 달샤벳 달달 달샤벳 이렇게. 달달 달샤벳 이게 낫지 않을까요? 어 어떻게 하니? 달달 무슨 달 달달 달샤벳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아세리! 오. 하세요. 오, 너 위험한데? 진행자 위험한데? 달달 무슨 달 달달 달샤벳 달달 무슨 달 달달 달샤벳. 오 괜찮다. 그러면은 가만히 기다려봐봐요. 하나씩 들어봐봐요. 아아 노래하세요? 예, 예 정말 어수선하네. 이거 어떻게 찍을게요. 이런 맛이지 뭐. 제가 직캠 찍어드릴게요. 이쁘게 찍어줘요. 와야! 그러면은 달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마지막 곡이에요. 근데 뭐 아이고 가세리! 아 가세리? 가세리! 마지막 곡인데 뭐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너무 막 이제 그렇다 싶으면 앵콜 때 일단 달 들려드릴게요.